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이슈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뭐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매 심리지수도 개선됐고 청약 가점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훈기와 따뜻한 온기가 서울을 중심으로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불다 보니까 여러 그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궁금증이라는 건 뭐냐면 서울과 경기도, 이 수도권, 이 지역하고 좀 다르게 지방과의 온도차는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이 지방 안에서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내용들, 또 여러 상담자들께서 질문하신 그런 질문, 이런 거에 대한 그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사연자께서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요 질문을 토대로 이 지역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지역과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자분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구로 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혹시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에 버금갈 만할 정도로 굉장히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죠. 또 소득 수준이 높고 대한민국에서 제2의 도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돼서 이 해운대구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지 또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추천할 만한 곳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 안에서도 다양한 그 아파트 사업지, 재건축 사업지, 재개발 사업지, 소액 투자처 이런 곳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고 어떤 정답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예림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집값이 높기로 유명하고 또 소득 수준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해운대구예요. 이 해운대구에는 주요 사업지들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또 설명에도 항상 풍부하게 하시고 또 전반적인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이 해운대구의 그 주요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사업지가 어디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 주시겠어요? 이 해운대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집값이 좀 높은 곳이죠. 그 부산에서 제일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주택 공급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이거는 네. 앞으로도 이제 집값 수준 자체가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꼽을 수 있는 주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반면에 이렇게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가 않다 보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인허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제 그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구청 소관인 경우가 많아서 이제 구청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속도가 상당히 빠른 구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운대 쪽을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조금 많이 진행된 주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보시면은 백스코역 부근 한번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우동 1구역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3호가든 아파트예요. 그 재건축은 네.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이름은 하이엔드예요. 아크로 원 하이드 이렇게 지어진다라고 하고요. 여기 2019년도에 정비구역 지정됐거든요. 네. 근데 2023년 7월에 건축위원회 심의 벌써 통과했어요. 네,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세대수는 1300세대 정도 이제 지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강동 초등학교 단지 앞에 있기 때문에 초품화 단지 그리고 이제
엑스코역의 역세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년 있으면 입주하는 단지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동 2구역, 이것도 엑스코역 초역세권 단지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재개발이죠. 재개발인데 2021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근데 규모가 좀 작아요. 660세대 정도 이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지 가치 면에서는 우동 1구역 재건축이 더 가치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이동해서 이제 재개발을 한번 보시면은 해운대 역 근처에 우동 3구역 이게 재개발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하이엔드 브랜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산 최초인데 DH 아센테르라고 해서 DH 브랜드가 지금 붙어 있고,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이 2015년도에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이제 얼마 전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 5년 정도 입주가 남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곳인데, 세대수를 보면은 대규모 단지예요. 2,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운대 역에서 이제 도보 한 7분 거리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교통이 좀 그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해동초등학교라는 곳도 이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던가 군함로라던가 이제 해리단길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군데 또 말씀을 드리면은 동백역 근처에 대우마리나 재건축 단지라고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재건축 그 시작을 막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해운대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재건축으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비 안전진단 통과해서 안전진단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재건축 재개발들 그 사업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